노브랜드 첫 번째 이야기. 치즈 쫄볶이. 가격은 3,880원입니다. 떡을 물에 담가두면 더 쫄깃해져요. 종이컵 2컵 분량의 물을 냄비에 넣고 떡볶이떡, 소스, 쫄면사리를 함께 넣어주세요. 쫄면은 손으로 살살 풀어서 넣어줍니다. 오뎅이 있다면 추가해 주어도 좋아요. 팔팔 끓기 시작하면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. 온도는 약하게 줄여주세요. 국물이 줄어들면 파를 넣고 불을 꺼주세요. 치즈를 뿌린 후 뚜껑을 덮어 충분히 녹이면 됩니다. 맛있는 치즈 쫄볶이 완성! 쫄깃한 치즈가 있어서 제 입맛에 딱이에요.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맛있어서 강추합니다. 베트남 쌀국수 간편 세트 2인분에 3,580원입니다. 끓는 물에 면을 넣고 1분 30초간 삶아주세요. 체에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. 냄비에 물과 고명, 소스를 넣어 끓여줄게요. 팔팔 끓을 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. 그릇에 육수를 담아주세요. 면을 넣은 후 잘 섞어주시고 청양고추는 취향껏 넣으면 됩니다. 가벼운 한 끼 베트남 쌀국수 완성! 조리도 간편하고 구수한 맛이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.
크라비. 가격은 1480원입니다. 크라비 계란전 해볼게요. 크라비를 잘게 찢어줍니다. 계란 두 개를 볼에 담아 잘 풀어주세요. 크라비를 잘게 잘라서 담아주시고 후춧가루 약간 넣어주세요. 팬에 맛있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밥 한 그릇 뚝딱! 크라비 계란전 완성! 이번엔 크라비 무수비 만들어 볼게요. 크라비를 잘게 찢어주세요. 마요네즈 넣고 버무려 줄게요. 청양 마요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. 한 끼 식사와 안주로 잘 어울려서 강추합니다. 라면 한 그릇, 다섯 개에 1980원입니다. 한 개당 4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에요. 건더기 수프 없이 분말 수프만 들어있어요. 끓는 물에 수프와 면을 넣어주세요. 조리 방법대로 약 3분 30초간 끓여줄 거예요. 1분 정도 남았을 때 면을 풀어주세요. 그릇에 면만 덜어줄게요. 청양고추, 퐁당, 계란 넣어서 풀어주세요. 덜어놓은 면에 부어주면 완성!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아서 강추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. 빠용!